반지야, 응? 혼자서 뭐해? 그게 내가 물이 무서워서. 걱정 마, 내가 기초부터 알려줄게. 반지 어린이 수영단이었는데. 제 치아는 아주 깨끗해요. 뽀삐랑 같이 개껌도 씹었다고요. 자하! 대왕충치 내게! 반지야, 너무 걱정 마. 치료하면 돼. 괜찮았어. 반지야! 호영아! 나 오늘 충치 치료받았죠! 장안해, 오늘 아프진 않았어? 호영이 네가 쓰다듬어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안녕, 반지야. 난 반지가 아니고 안녕하지 못해. 어? 잘했어. 반지야, 오늘도 귀엽다. 고마워, 나도 귀여워. 야, 방금 전에 뭐 배웠어? 아, 맞다. 아이, 안 믿는 거 너무 어려워. 용돈 얼마 받았는데? 지금까지 매일 2,000원씩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매달 3만원 받는다. 우와, 부자다. 호영아, 이제 너한테 선물도 맨날 사줄 수 있어. 아니, 괜찮아. 나한텐 반지 니가 매일의 선물이니까. 정말? 우와, 핑크색 가방 예쁘다. 딸기 우유색이야. 가방 샀냐? 역시 부자가 되니까 돈을 펑펑 쓰는구나. 여친이 부자 된 소감이 어때? 반지는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귀여워. 나 이제 부자 아니야. 이게 전 재산 거지 같다. 호영아, 거지가 된 나도 좋아해 줄 거야? 당연하지. 이건 약간 구리면서 고소한 맛? 별 세 개! 구리면서 고소하다. 별 세 개. 입맛은 상큼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언제나 곁에서 다정하게 대해주는 호영이 맛이다! 별 다섯 개! 상큼하고 부드... 별 다섯 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말하는 거구나.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럼 먼저 너희 집 개들이랑 친해져 보는 게 어때? 그건 쉽겠다! 그 다음엔 동네 개님들이랑 다 친해지는 거야! 그럼 온 세상 개님들과 다 친해지겠지? 그래. 반지, 넌 상냥하고 착하니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정말? 호영이 최고!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정말 호영이를 안 좋아할 수 있어? 호영이에 대해 나쁜 생각 할래? 호영이는 못생겼다! 못생겼다! 호영이는 까불다! 까불다! 호영이를 미워하자! 미워하자! 반지야, 오늘 일찍 왔네. 모자 귀엽다. 하하! 호영이가 제일 좋아! 미워할 거라며! 누굴? 나는 호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제일 좋다고! 반지야, 얼굴에 뭐 묻었다. 반지야, 숙제 안 했지? 내 거 보고해. 응, 열심히 할게! 대박. 딱지를 믿으면 어떡해. 걔가 의사 선생님이냐. 반지야, 무슨 일이 있어? 뾰루지. 반지는 뾰루지가 나도 예쁘니까 너무 걱정 마. 정말? 응. 하긴 이거 뾰루지 몇 개로 못생겨지진 않아. 반지야! 호영이는 아직 안 왔네. 난 이렇게 호영이가 보고 싶은데 호영이도 내가 보고 싶을까? 이 종이 쪼가리들은 뭐지? 아이, 누가 남의 창문 밑에 쓰레기를 던져놨어! 그래, 내가 오늘은 안 자고 호영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말 거야! 난 할 수 있다!
반지 자나 보네. 반지는 전화 압수당해서 하루 종일 통화도 못하고 아쉽다. 반지야, 나 호용이. 나는 지금 집에 왔어. 반지는 아직 내 쪽지를 못 봤나? 언젠가 보겠지. 반지야, 잘 자. 오늘 학원에서도 네 생각 많이 했어. 내일 학교에서 보자.